오늘은 그 남한강 여주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지금 이제 겨울 날씨라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해가 나오면서 이제 영상으로 기온이 바뀌어서 지금 탐색하기에 그런 대로 그래서 지금 겨울에 이렇게 탐색을 나오실 때는 보온 장구를 철저히 하고 또 이렇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주인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이쪽에 청미천에서 남한강 본 강으로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친구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몇 번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탐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아무래도 물탐이 더 실감이 나죠. 그래서 좀 안전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장화를 신고 나왔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어느 분이 미석을 좀 지금 칼라미석을 꺼내놓았는데 아주 지금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저기 저분들도 그 뭐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그 몇 점 또 좋은 것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미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보이시죠? 예, 아주 그 컬러가 멋지게 드러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좀 후박석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필석하고 후박석 뭐 집중적으로 이쪽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 그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또 이렇게 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보이시죠? 폭포가 다 흘러내리네요. 뒷면에도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친구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마 친구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미석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폭포석은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폭포석이 사실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좀 바로 전달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속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여기가 깊이가 한 뭐 50cm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발로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가 장화를 이렇게 좀 긴 걸 신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건 뭐 별거 아니네요. 자 이렇게 예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는데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서로 그 신면이라고 합니까? 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뒤 쫓아가면서 해도 요거는 아주 뭐 칼라의 세필까지 멋지게 먹었네. 좋은 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석 그 탐석은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조금씩 보이는 쪽을 지금 저분들은 농사용 그 큰 뭐 새스랑이라고 하나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 꺼내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뭐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냥 단봉에 아, 칼라 무늬가 멋지게 들었네요. 아, 이건 뭐 새필 무늬가 조금 약하고 아, 이 깊이에도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무늬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가 이거는 아, 청석 종류입니다. 청석 남한강 청석 이쪽에 하루주죠. 자, 보십시오. 청석 아, 멋있습니다. 청석하고 먹석하고 오석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청석 여기는 주로 그 청석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한번 보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남한강 수석암은 제일 아루지지 않습니까? 석질도 좋고 문양도 좋고 아, 이것도 좀 새필 무늬가 잘 들어가는데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 새필석. 자, 그렇죠. 아하, 여기도 지금 예쁜 돌이 아주 잘 들었네. 여기 이제 새필이 경을 이루면서 그런 무늬가 딱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 친구, 뭐 좀 했어? 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물이 그렇게 깊질 않아요. 아까 제가 저쪽 건너편도 건너갔었는데 여기는 이게 정선 쪽에서 보는 파축석도 있고 뭐 다양해. 이렇게 옥미석 종류도 이렇게 뭐 그냥 아주 네, 물씹김도 좋고 멋있네요 아주. 물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선한 감이 있어요. 칼라가 바로 드러나서 보이고 자, 여기도 오석이 하나가 박혀있는데 아, 스타치 피부석 멋지네. 맞죠? 스타치 피부석. 자, 요거는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주 문양이 잘 드러네요. 용이 승천하는 문양. 다음에 이거는 옥석인데 이렇게 건폭으로 폭포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석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옥석 계열은 석질이 약하죠. 여기 이제 오석에 무늬가 잘 들어있고 이건 참 괜찮네. 위에가 약간 파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남한강은
진짜 수석은 무궁무진해요. 오석들이나 미석도 그렇고. 이게 뭐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한강에서나 볼 수 있는 석질들이죠. 자, 여기도 여기도 수마가 잘 먹은 옥석입니다. 옥석. 아주 다양해요. 보이시죠? 아, 미석. 근데 사이즈도, 아, 사이즈도 꽤 큰데요. 어우, 미석. 자, 이렇게 세워볼까요? 자, 세워봐서. 크, 미석. 미석 멋있네요. 수마도 잘 먹고. 아주 뭐 이거 좌대 틀어서 놓으면은 멋있겠네. 자, 이 오석. 오석인데. 근데 지금 이 정도 수마면은 뭐. 아우. 자, 보이시죠? 요원 미석이고. 사이즈도 뭐. 한 20. 요거는 아, 한 15 정도 되네요. 15. 아, 여기 두 개나 아주 이렇게 세 개. 세 개는 합격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탐석을 하면서 한 4시간 동안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그만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좀 요 앞에서 한 석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주름미석. 예, 이 옥석 계열이죠. 예, 아주 뭐 사이즈도 사이즈가 한 20 정도 되네요. 아, 고가 한 12 정도 되고 아주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름 옥석. 자, 요거는 아, 꽃이 폈는데요. 아, 매화석 같네요. 매화석. 매화석. 자, 그리고 요거는 폭포석. 이 뒷면도 있는데 아, 요거는 사이즈가 한 12에 12 정도. 아, 그 정도 되고. 이거는 스타치 피부석. 이거는 옥미석. 크으. 옥미석이죠. 예, 옥미석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요거는 예, 단봉으로 잘 입었는데 피부가 밑에 컬러가 들어가면서 아주 멋져요. 자, 네, 이거는 자, 문양석. 아주 홍색으로 멋지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기 공룡 둘리. 그 잉태한 저 코에 수염도 있어요. 예. 네. 아주 멋집니다. 이거는 미석. 그 다음에 아, 여기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 이렇게 연인이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선녀 같기도 하고 위에는 단을 이루고 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아, 용문이죠. 용문이가 꼬리 좀 보십시오. 발 앞에 발 탁 오석에 발도 있고 힘차게 아주. 자, 이거는 이것도
아주 꽃 모양이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처음 촬영이라 좀 서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탐석 가면은 촬영 멋지게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한강에서 취한 석 몇 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5에 13에 8 정도 됩니다. 화선지에 묵화를 이렇게 멋지게 바위경을 그려내고 깊은 골짜기를 또 이렇게 음영으로 표현을 잘 된 그런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 그 조선시대 문인화가 겸재 선생님께서 그린 그런 수묵화를 연상케 하는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자, 이 석은 주름미석 조코입니다. 사이즈가 대략 21에 12에 13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석이 되겠습니다. 자,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하죠. 보십시오. 밑자리도 좋고 또 위쪽으로는 능선과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계곡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뒷면도 상당히 그 폐임도 좋고 주름이 황색과 갈색과 이렇게 잘 백색과 어우러지는 이렇게 한 폭의 산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중간에는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석은 오석에 용 한 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잘 그려낸 그러한 작품입니다. 보십시오. 자, 머리에, 발에, 몸통에, 꼬리까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이즈는 12에 8에 5 정도 됩니다. 오석무늬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 석은 사이즈가 10에 11에 6 정도 되는 좀 작은 그런 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면에는 두 연인이 사진 찍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단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원에 원산경을 이룬 이런 석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미석이네요. 이 남한강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석입니다. 자, 이 석은 폭포석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12에 10에 한 4 정도 되는데요. 힘찬 폭포가 흘러내리죠. 석영도 7분응선에서 잘 박혀 있어 가지고 겨울에 빙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석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지금까지 탐색한 돌들을 몇 점 올려봤는데요.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탐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이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